Y이슈 HOT 17년 만에 재결합 그 어려운 걸무도가 또 해냅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재결합한다. 무려 17년 만에 완전체 무대는 다름 아닌 무한도전을 통해 성사됐다. 29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제작진은 오직 다섯 멤버들과 팬들만을 생각하며 무대에 서자 라는 한 마음으로 오는 2월 15일 일산 MBC 드림센터 공개홀에서 토토가 3특집 무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한도전 토토가 시리즈는 1990년대로 돌아가는 음악 시간 여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터보, 김현정, SES, 진우션, 엄정화, 소찬휘, 이정현, 불, 조성모, 김건모 등이 차례로 섭외돼 화제를 모았으며 본 공연 이후 90년대 가요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작된 토토가 2에서는 잭스키스가 16년 만에 재결성돼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90년대 대표 가수들을 총출동시킨 토토가 시즌 1과 달리 제작진은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잭스키스를 시작으로 릴레이식 공연을 약속했다. 첫 주자인 잭스키스는 또 한 번 팬들을 추억 속으로 소환했고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HOT와 무한도전의 합작은 다시 한번 거센 복고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토토가 기획 단계부터 많은 이들이 재결합을 바라왔던 HOT지만 수입지 않았다. 데뷔 20주년인 2016년 재결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되며 또 한 번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당시 문희준은 재결합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4, 5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일하며 팬들에게 미안하다. 재결합은 진행 중이 아니다. 스톱이 된 상황이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웠던 재결합을 무한도전이 해냈다는 것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년 역사의 국민 예능인 무한도전에 대한 높은 신뢰도, 다양한 콘서트와 게릴라성 이벤트, 가요제를 선보이면서 쌓은 노하우, 빠른 파급력 등이 있었기에 무려 17년의 공백을 깨고 HOT 완전체를 소환할 수 있었다. 무한도전은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요 경기 중계방송으로 인해 방송시간 변경 및 결방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한도전은 2월 17일, 24일 밤 지금의 본방 시간과 다른 편성 시간에 무한도전의 스피노프 개념으로 전날 특집 토토가 3-HOT 편을 방송한다. HOT는 이미 안무 연습에 돌입했다는 후문. 벌써부터 뜨거운 기대를 부르는 HOT 재결합이 1호성 공연으로 그치지 않고 잭스키스처럼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YTN 스타 최보란 기자 N613 네트 YTN 플러스 KR